언제나 아쉬움이 남는 구조작업. 하지만 대원들은 또 다른 출동을 위해서 장비를 점검한다. 하하, 근데 자세히 보니까 뭔 장비가 이리도 많아. 고구려, 반전모, 어이, 연막탄까지. 기본적으로 가방은 4개, 5개 정도는 가죽하여. 요게 바로 이동용 심폐소생술 가방.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장비를 가져가고요. 이 작은 가방 하나가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단다.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응급처치 가방.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언제나 출동 1순위.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요구조자의 상처를 치료한다. 아, 그런데 가방 무게가 솔직히 나갈 것 같은데. 그래도 여기는 뭐 특별히 부피는 있지만은 무거운 뭐 그런 건 들지 않아 가지고 크게 많이 나가진 않는데 그래도 한 10kg 안쪽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. 10kg요? 네. 실제 구조 상황. 어깨마다 구조용품 가방을 하나씩 짊어지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리는 구조대원들. 게다가 체감 무게는 상상 그 이상. 그래서 산악 구조대원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꼭 하는 일이 있단다. 그러다 보니 체력 하나는 급전사 처리가 돼. 와, 말도 안 돼. 이번 카메라 탄성 절로 나오게 하는 체력의 끝판왕. 야, 내가 왕년에 저 정도는 했는데 뭐. 별거 아닌 게라 별거 아니라. 그걸 있잖아요. 그럼 땡기면 돼요. 그럼 무거워서 그래. 제대로 자극받은 이번 카메라. 1g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의지의 흔적. 아이고야. 아이고야, 내가 몸 보겠다. 눈별 있어, 눈별. 야, 이거 안 돼. 이거 안 돼.